예, 제 옆에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바쁘셨죠? 아, 저는 사실 지금 레이더가 지금 이 검사청문회로 지금 다 그렇죠.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예. 아, 정말 이 무지막지한 협박과 이 방해공작이 들어오는데, 그래요? 아니, 저 민주당 국사위의 김승원 간사가 지금 가장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검찰이 소환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변 대표님을? 아니, 김승원 저 민주당 법사위 위원은 지금 몰라. 저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출연하기로 했는데. 출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검사청문회 주문하니까 예. 이분이 우선 대학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약이 식약청에서 허가가 늦어지니까 절차를 알아봐 준 거예요. 이 민원에 따라서. 근데 이걸 이제 이 불법 로비했다고 검찰이 지금 소환 통보를 해버리니까 벌써 이재명 대표 부부 소환 통보했죠. 김승원 이제 이 간사 통보했죠. 그러니까 야. 검찰 청문회 건드리는 놈다 죽이겠다고 협박이 들어오니까 지금 정말 어제 이재명 대표 말대로 내란 이거는 검사 내란이에요, 진짜. 그렇군요.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좀 이따 네. 알아보고요. 먼저 그 윤석열이 육두문자를 날리지 않습니까? 한동훈한테. 평소에도 그렇게 육두문자를 근데 말씀, 이게 예. 원래 평소부터 육두문자 이거 다 알고 사는 유명한 얘기예요. 사람이어서 그뭐 술자리에서 맨날 그 하고 아니 그리고 그 벌써 그 MBC 날리면 때 우리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뭐저뭐 이놈들 해가지고 뭐 새끼가 뭐 해서 어쩌고저쩌고. 예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도 증언했고서 뭐 육두문자 쓰는 거는 큰 뉴스도 아니죠. 한동훈한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뭐 육두문자가 아니라 한동훈에게 이 한가발 이 자식아 이랬다는 말이 돌아요. 그래서 한가발? 한가발 그 정도는 돼야지 한동훈이 기분 나쁘지 아, 너 우리 무진장 기분 않았겠냐 이거. 나빴다, 예, 한가발로 가발을 한가발. 벗겨버려 이랬다는 거 한가발이래, 내가. 한동훈이 가장 기분 나쁜 용어로 그렇죠. 썼구나. 아니 솔직히 그 한동훈한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검사 시절에. 그뭐 기분 나빴겠어요 아, 평소 자기네들 술 그게. 먹으면 얘기하는 거야. 야, 일로 와, 한가발이고 그런 거야, 이제. 어? 근데 이게 하여튼, 그, 김건희가 중재를 하려고 했던 건 맞죠?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진중권이 껴들어오면서 이제 판도가 이제 바뀌어 버렸는데, 그래요? 예 지금까지는 김건희가 이 사과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에게 문자를 5번 보냈는데 왜 한동훈이 이걸 왜 무시했냐 그러는데 아마 납득이 좀안될 거예요. 아니 사과를 꼭 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하면 되는 그치, 겁니다. 본인이 하면 돼.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근데 한동훈이 답변 안 했다고 사과를 안 해서 총선을 졌다? 논리가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럼 김건희는 왜 한동훈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거야?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하도 싸워서 그러는 다만 건가? 이제 이 김건희랑 한동훈은 평소에 카톡을 330개 발견된 것만 주고받는 아주 가까운 그럼요. 사이니까 보낼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무슨 한동훈은 무슨 뭐 공적 사적 따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지금 앞뒤가 다안 맞아요.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그 진중권이 이렇게 끼어 들어와가지고 예, 뭐라 그랬어요? 진중권은 진중권은 직접 자기가 김건희하고도 통화를 했고 한 시간 했다 그러던데. 한동훈하고도 총선 뒤에 만나고 뭐 이제 완전 정권 실세인 것처럼 나타나서 판정리를 해버렸는데 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정리한 겁니다, 진중권이가? 진중권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건희가 사과를 안한 거는 한동훈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과하지 말라고 말렸던 친윤 세력 때문에 못했고 김건희가 그거 대해서 총선 참패 이후에 한동훈에게 미안해한다. 그 자기한테 전화해서 한동훈하고 다시 좀 윤석열 이렇게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진중권의 증언인데. 진중권은 아예 거기다가 박았습니다. 김건희를 거론하면서 내 말이 틀렸으면 지적을 해달라, 김건희 여사. 그러면 그동안 얘기된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그렇게 큰 불안은 없었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진중권 말대로 간다면은 이게.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란 얘기고요, 지금. 진중권은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이 나눠 지배되면 이 정권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가 만든 배 아닌가? 그 안에 어용 검사들 한 30명 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진중권, 김경률 이제 이 어용 농객들 타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윤석열 싸우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수습을 하고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아까 말한 어용검사들 저기 있는 주진우 들어가 있죠. 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진중권이는 이제 보수 쪽에다가 이제 더 이상 이간질 시키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린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보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희룡 등등 해가지고 뭐 사람들은 한동훈이가 김건희를 무시하고 윤석열을 막대하고 배신하고 그랬는데 진중권이는 내가 직접 김건희 통화했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어제 일자로요. 지금 보수들이 지금 입을 못 열어요. 그래요? 예. 한동훈 분이 배신자 입을 못 열고 있습니다. 어제 일자로 지금. 조중동도 그런 분위기예요? 조중동은요. 네. 조중동은 특히 조선일보인데 네. 저는 전략적으로 한동훈을 윤석열과 차별화하는 그런 걔네들은 그런 입장 정치 공작을 펴서 네. 나중에 특히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대권주자로 미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갈등을 부각시켜서 한동훈을 차별화시키는 네. 마치 그 87년도 때 노태우의 6.29 선언 그 완전 사기극 아니었습니까? 네. 전두환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수준의 공작을 펴고 있으니까 조중동에서 나오는 유난 갈등은 그건 아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네. 그래서 대충 정리해 보면은 예. 서로 개인적으로 서운하고 감정은 있었지만 그 안에 한마디로 이 정권에서 이 빨아먹는 수많은 어용 인사들이 들어와서 조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윤한김이 어그러지면 자기네들이 다 죽으니까 그 배가 뒤집어지니까. 아니, 막말로 지금 김영철 이 특검 총문회 이제 할 텐데 예. 지금 거기에 김영철만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 박주성이부터 해가지고 강백신이 다 한 팀이요. 윤석열 한동훈이 다 죽을 일이 있어요. 그 싸우다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 전두환 노태우가 같이 가잖아요. 거의 그렇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또 그 배라는 것이 뭐가 또 충격만 가해지면 파도만 한 번 더 세게 불면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 배라는 게. 그러니까 그 배를 한동훈과 윤석열을 이간질 시켜서 깨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같이 쳐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파도를 일으켜 왔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번에 보수 진영이 실책을 저지른 게 이제 보수는 한동훈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뻐꾸기가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는데. 한동훈만 슬쩍 드러내고 윤석열은 계속 모시겠다는 그 전략을 썼거든요. 지금 원희룡이나 지금 다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진중권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문제 없다. 내가 보증한다 했을 때 할 말이 없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잔머리 쓰다가 지금 당한 거죠. 그럼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7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네. 아니 얼마 안 남았죠. 7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13일이나 남았죠. 13일이나. 네. 아, 예. 뭐 상대적으로 다르겠지만은 윤석열 한동훈을 거의 같이 엎을 정도로 그러니까 윤석열 눈치 보지 말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뭐 나가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실제로 이번 TV 토론회 때 한동훈이 박근혜를 30년 구형한 거를 짚으려고 준비하다가 아무도 얘기 못 그랬습니다. 원희룡 나경원하고 윤석열. 왜냐하면 박근혜 30년 구형한 거를 짚으면 한동훈은 분명히 그 당시 윤석열이 자기한테 시킨 거라고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관계없이 지르고 갔어야 돼요. 근데 그 윤석열 눈치를 보니까 한동훈도 공격도 못하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홍준표가 그 문제는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 인사들이 뭐 그 당시에 뭐 100명이 200명이 달려가 조사받았고 한동훈이한테 우리 우파를 괴멸시킨 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TV 토론에서 원희룡이나 얘기하면 한동훈은 그럴 거라니까요. 다 윤석열이 한 거다. 자기는 그냥 부하로서 했을 뿐 이렇게 얘기할 거라니까요. 팀장은 예, 윤석열이었다. 예, 예. 그걸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보수가 독립하려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못하면 이제 한동훈이 무혈 입성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지금 그 변 대표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은 그 뭡니까? 그 검사 탄핵 문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취임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검사들 내란 시도 행위 이건 탄핵이다 아니 탄핵을 이거 이건 질서 파괴 혐의로 몰아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연임 도전 워딩 중에서 제일 센 거는 검사 탄핵이었고. 검사들의 지금 행태를 내란으로 규정했거든요. 내란으로 규정. 네, 내란으로 규정. 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 죽어 나가야 되는 검사들이 죽든지 이재명 대가 죽든지 이제 그 수준까지 간 거죠.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거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검사들이 이렇게 일을 진행해 왔는데 예.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제일 지금 발빠르게 검사 탄핵 준비하는 김승원을 지금 소환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승원 의원을. 강백신이라는 자가
야, 정청래 법사위원장 실명을 거론하고, 예. 증거 없는 거 당신 뻔히 알고 있지 않냐. 증거 없으면 당장 검사탄에 기각시켜라. 아예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이제 검사는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고, 네. 법사위원장이 검사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헌재에 넘기는 건데, 네. 그러니까 강백신환자가 이제 한 짓은, 우리 그냥 일반인이 이제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검찰총장한테, 너 내가 죄 없는 거 알지? 당장 취하하라. 이런 얘기란 거랑 똑같은데, 네. 일반인이 그렇게 하면 검사들이 가만 놔둡니까? 바로 구속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많이 협박을 한 거예요, 강백신이가. 근데 따지면은. 정청래 위원장도 많이 털고 있겠네, 쟤네들이. 근데 제가 놀란 거는. 네. 그날 바로 김승원 간사를 소환 통보를 하고. 네. 법사위원장 자기에게 협박을 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뭔가 지금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그러면서 검사탄핵.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 검사탄핵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소환하고. 이걸 내란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거 내란이라고. 그리고 이건 내란이 맞아요. 내란에 주라는 사태입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깃발을 들어서 저는 약간 밀리고 있다고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조국 신당이 검사 탄핵은 지금 여론이 안 좋다고 역풍 분다 뭐 이상한 보고서를 내가지고 조국 신당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던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다시 가다듬은 거죠. 아, 그렇군요. 또 박상원 의원도 좀 그 이상한 짓 했고 네. 그 사람도 지금 그게 박영철 검사 그리고 이제 변협이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변협이 검사 탄핵을 반대한다면서 검사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TF팀을 꾸린다는 이 황당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막강하다 검사 권력은. 야, 이 사법 카르텔이 진짜 네. 무섭군요. 이것들이 그게 이 핵심의 근간이구나. 그렇죠. 이 정권에. 제가 그리고 조국 신당에 대해서 항상 우려스러웠던 거는 네. 현직 검사들 판사들 위주의 당이에요. 조국 신당이 사실은. 왜 아니 지금까지 총선 때 검사하고 싸운다고 표 가져간 당이 왜 검사 탄핵을 방해하냐. 그러니까 검사들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니까 엄밀히 보면은 민주당이 밀리고 있었거든 한 이틀 동안. 아 근데 이재명이 딱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상황을 내란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저는 어제 그 말 안 나왔으면요. 예. 청문회 무산될 수도 있었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밀렸다는 거죠. 지금 근데 법사위에서 이 탄핵 청문회는 일정을 잡았는데 검사들 탄핵 일정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기한 뭐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한다는 뜻으로 전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잘못 처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자기가 먼저 나가 싸워야 되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안 나가 싸우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가 싸운 거예요, 이거는. 아, 이재명 대표가 나가 싸운 거구나. 대단한 결기를 갖고 한 거구나. 또 이제 정청래 대해서 얼마나 털겠습니까, 캐비넷 가지고. 그래서 털겠지. 저는 이 법사위 사람들에게 예. 자신 없으면 빠지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건 진짜 내란을 지금 진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금 부인까지 소환되는 판 아닙니까? 이럴 정도 각오 없으면 다 빠져라. 난 특히 정청래 위원장이 좀 불안해 보여요. 아, 결혼하게 싸우겠지, 또. 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님과 이쪽 진영에서는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민주당 법사위가 알고 있는데, 김영철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계 없는 사안이다. 이 사람 자체가 관계도 없고, 수사한 적도 없고, 이 사람이 수사한 내용은 박근혜 이재용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 이 의뢰한 대로 이재명 방패 탄핵이냐에 완벽하게 관계가 없는 게 김영철 탄핵이니까 그 4명 중에서 4명 중에 그래서 김영철을 먼저 하겠다는 거는 결정이 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결정 났어요? 김영철 제일 먼저 한다. 언제 해요 그건? 아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기한 보류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고삐를 쥐었으니까 8월에는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네. 이건 또 하나는요 네. 이게 이 저 같은 경우는 뭐 8년을 이제 캔 거고 예. 뉴탐사가 거의 또 한 거의 1년 이상 또 뒤졌기 때문에 네. 다른 검사들보다는 이건 증거가 확보된 게 너무 많아요. 어제도 뉴탐사가 또 하나 터뜨렸는데 어제도 뭐 하나 네, 예. 장수와 김영철의 예. 이 호텔방을 잡아준 증인을 확보해 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최서원이 자기가 나가서 제가 위증 당한 거 다 밝히겠다. 네. 그리고 보수 지식인 18명이 이
탄핵을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했고, 네. 뭐 고영주나 신혜식 이런 사람들. 주제 말이야. 그걸 많이 듣던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 그러니까 이걸 앞에 썼을 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임의 공격으로 빠져나가려는 검찰의 기도가 무산될 수가 있죠. 이거는 보수 쪽이 지지를 하고 있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 빨리, 이거는 사실은 바깥에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아.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서 그냥 청문회 열어만 주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청문회 끝나자마자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최순실 씨가 최순이죠.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청문회 두 가지를 짚어줬는데. 네. 장시호 태블릿 PC 그 자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 그 당시 특검 제4팀에서는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전화해서 내 거 좀 갖고 있어라 그랬다는데 자기는 장시호 전화한 적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위증을 누가 시킨 거지 장시호한테. 네. 누가 시켰냐 이거죠 그거를. 그거하고. 자기가 이 장시호한테 야 박근혜 집에 한 10억 현찰 있으니까 그거 갖다 마음대로 써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도 내 집에 10억 있으면 찾아와라 그랬었는데. 네. 그 특검이 어떻게 했냐면은 장시호 관련해서 장시호가 예를 들면 박근혜 집에 10억이 있다고 증언했으면은 당장 특검이 박근혜 집을 찾아가서 10억을 찾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지도 않았어요. 안 갔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 박근혜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없었다 그러고. 그래서 그 가장 큰 거 이제 두 건은 위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그 최순실은 증거는 별로 없을 건데, 그 증거는 또 저희 미디어체가 또 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위증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저도 이 민주당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신청서 냈고요. 그치 말이에요? 네, 냈어요? 네, 김종원 간사 쪽으로. 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나왔을 때, 막 아무 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한 10마디 하면은, 위증이고 뭐고 이 판가름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걱정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결백하다는 것만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그 공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장시호와 최순실 이 사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태블릿 등등이 이제 과학적 검증된 거니까 이제 그걸 제가 가서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변 대표님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태블릿 조작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프로세서하고 이제 증거들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장시호가 자기가 그냥 와서 막 태블릿을 조작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특검이 한 거고 특검을 시키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입증해 주면은 아마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장시호를 추궁하면 내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장시호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안 나오면 그건 구속시켜야 됩니다. 장시호는 이권 등등에서 이미 지금 검찰 고소가 많기 때문에 대한 게. 네. 김영철이 안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김영철은 안 나오나요? 안 나온다 그러는데. 왜? 아, 그니까 이것도 내란 사태죠. 자기도 네 명도 안 나온다고. 아, 지가 무슨 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뭐, 자기가 고소한 것도 있는데, 아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하더라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사 네 명도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다 안 나오겠대요? 이야, 진짜 구태타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사실은 저기는 김영철보다 장시호가 더 중요한데, 장시호가 안 나오면 그건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죠. 김영철도 안 나오겠다? 사실상 김영철 청문회를 여는 요지는 그거 아니에요? 장시호를 해서 위증을 시키고. 그래서 다른 검사들은 저 사람들이 안 나오면 진행이 좀 힘든데 솔직히 이 청문회는 김영철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장시호만 나오면 돼요. 장시호.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더 편할 수가. 아, 장시호는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검사들이야 검사 권력 믿고 안 나오는데 장시호가 뭐 믿고 안 나옵니까? 그냥 일반 민간인이잖아요. 안 나오면 그럼 바로 구속시켜야죠. 그리고 또 나와서 자기도 또 결백을 주장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로. 그 장시호는 안 나오면 이제 공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위증 이런 것들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 장시호는 이제 그 위증죄부터 뭐의 증거위조 다 처벌 받아야죠 그러면. 그러면 김영철 검사 탕내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은 주요 포인트가 뭐 한 세 가지만 짚어주세요. 어떤 게 되겠습니까? 타블릿 PC 말고. 아까 말한 이제 그 박근혜 집에 있는 현찰 10억. 10억. 그거는 이제 소영길 대표의 생각인데. 네. 법사위원들이 한 세네 명이 박근혜 집에 찾아가서 증언을 따와라. 뭐 이 사람이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그렇지. 당신 집에 10억 있었냐, 없었냐. 그럼 없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체만 해도 이 보수층은 정말 크게 흔들릴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마 할 것 같아요. 법사위가 사실은. 송일 대표가 박근혜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얘기했죠. 네, 증인 채택하면 좋은데 안 나오면 집에 가서 하고.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집에 10억이 없었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그때 세게 질렀기 때문에 유영하를 따도 돼요. 유영하 따도.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또 핵심은 김영철이가 그 모해 위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장시호를 통해 갖고 모해 위증 교사가 되죠. 모해 위증 교사. 장시호를 통해서 그렇게
조작행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도 나오고.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문제도 있죠.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어제 뭐, 뉴탐사에서 얘기한 증인들, 에어비앤비 잡아줬다. 네, 그 불륜 문제도 있고. 불륜 문제도 있는 네. 것이고.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불륜 부분이 결국은 피의자와 검사와 사이에서 일어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불륜 갖고 얘기할 필요는 그리고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불륜을 이어가면서 계속 이 위증교사가 벌어집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간 거예요. 위증교사를 이어서. 그래서 그 불륜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그게 수단화 된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네. 그게 이제 그 윤석열 팀에서 이루어지고 그 위에 한동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한동훈 이름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렇죠. 한동훈도 나오라 그래야 되는 거. 한동훈 나와야 돼요. 네. 한동훈 나오라 그래야겠네, 정말. 한동훈 나와야 되는 게 태블릿 이 조작은 그 김영철하고 사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시켰냐 이거죠. 그러면 현대고등학교 선배인 한동훈 네가 시킨 거 아니냐 해서 한동훈 나와야 돼요. 그 김승훈 간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증인 신청하라고. 한동훈. 그러면 또 탄압이라 그랬지? 지가? 근데 그럼 안 나오게 되면은 네. 뭐 안 나오게 되면은 뭐, 네. 뭐 저나 이제 강진구 같은 사람이 이거는 태블릿 조작은 한동훈이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르는 거죠. 뭐. 아, 강진구 네. 씨가 나오는 방법도 네. 있네. 네. 자, 근데 그 보수 인사들, 신혜식이나 이름 많이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 18명입니까? 네. 이분들이 검사 탄핵, 그, 저,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김영철 대해서죠. 김영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명서 내용이, 나머지 3명은 이재명 대표하고 직관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방패라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김영철 거를 확실하게 하면서 의심을 이제 풀어달라. 그리고 김영철 거는 이재명 대표가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8년 전부터 보수가 계속 문제제기 했던 거니까 아, 그래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보수를 위한 장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아... 그걸 보수 인사 18명이 지지를 해준 거예요. 연결고리가 돼버린 거구나. 그리고 사실 18명밖에 안 한 게 아니라 한 1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정말이요? 네, 이제 아마 열리게 되면요. 100여 명이 다시 지성명을 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에 큰 힘이 될 수 있죠, 이거. 이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상당히 윤석열 탄핵에 이 정권이 무너지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아니, 되겠네. 이거는 이 특검제 4팀의 팀장이 윤석열이었고 네. 이 그 당시에 장시호를 위증시키고 태블릿 조작했다는 건 보수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청문회를 열고 최순실을 부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걸로 정권 날아가는 거는 우리들도 받아들이겠다는 게 18명의 생각이니까. 아, 그래요? 단순히 18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보수 전체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예. 그래요? 예. 그럼 보수도 등을 돌린 거네, 윤석열한테 완전히? 그렇죠. 이 총선 패배 이후에. 네. 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윤석열을 위해서 몸박을 해줘야 되냐, 이거 3년 동안 계속 해줘야 되냐. 이런 이제, 회의감도 있었고. 네. 또 한동훈에 대한 문제식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원래부터 보수가 문제지기였던 이 건을 그냥 터트려서 끝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있어봐야 마이너스. 예. 계속 문제만. 그래서 이 김영철 청문회는 네.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상병 사건에 이제 점입 가격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저는 거기서 녹취해서 뭐가 터지든. 뭐가 터지는 갖다 거짓말로 우겨될 거고 지금 장수 녹취처럼 우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는 보수가 안 움직여요. 아 그런가요? 예, 그거는 어차피 저거는 그냥 뭐 민주당이 원래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로 움직일 가능성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 건 김영철 이 건 같은 경우는 원래 보수가 해왔던 거니까 이건 보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김종은 간사 입장에서 이거 열겠다는 거죠. 어제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고, 그렇죠? 아직까지가 그 법사의 입장은 못 봤어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건 뭐 해야죠. 내란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내란을 썼는데 내란 행위를 국회에서 네.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진짜 그 겁이 나서 못 하겠으면 법사위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니 할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 추미애 씨도 있고, 저 이현주 씨도 있고 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지. 그 사람들은 나가면 뭐. 겁나는 나가라 이거야. 걸리면 곽상원이라는 사람들은 빠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추미애 이현주가 들어가면 완전히 뭐 또. 원래부터 하고 싶어 했는데. 원래 하고 싶어 했지.
팔팔 뛰겠네, 다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자, 근데 이제 그 좀 전에 최상병 그 순직 사건 얘기했는데, 이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김건희 인사게이트다라까지 발전한 것 같아요. 이건 막 99% 다 드러난 건데, 아, 제가 이게 녹취 사건을 첼리스트 청담동 녹취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소도 녹취인데, 그냥, 아, 이 정도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냥 바락바락 우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이든은 날리면이라고 우겨댔던 정권인데, 그러니까 어제 임성근 사단장이 뭐, VIP는 김기한을 얘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김기한 사령관이래, VIP가. 그래서 녹취가 뭐가 터져도, 아, 저렇게 됐구나, 저렇게. 근데 보셨을 때, 나는 이종호의 정체가 궁금해. 자기가 뭐 별, 해병대 별 4개 달아주겠다. 또 경무관 인사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 주가 저작범인데. 또 김건희의 자산 집사였고. 거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뭐 한두 푼이 아닐 거예요. 그 주가 조작은. 그럼 이종호라는 사람의 자기가 권력 실세처럼 얘기한 거 아니야? 결국은. 그렇죠. 인사문제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저기 저 누구야 저 임성근이한테도 야 사표 쓰지 마 내가 VIP한테 얘기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는 뭐예요? 이 모르네.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김건희의 측근이라기보다는 김건희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점을 쥐고 지고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김건희나 윤석열 쪽에서는 우린 모른다고 무조건 잡아뗄 겁니다. 주가 문제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은 약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하고 직접 통화는 안 했을 거예요. 아. 약점을 주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한 바퀴 돌려 설박이 들어갔을 거라고. 김건희. 예. 그래서 아마 요거 가지고 좀 버틸 겁니다. 요거 가지고. 그럼 뭐 임성근이라는 사람의 구명롭이라는 게 김건희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누구야? 그러니까 협박을 했겠죠, 김건희를. 이종호가? 네, 협박을 했겠죠.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김건희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아니, 예를 들면은, 김건희 입장에서 임성근은 왜 구명운동 해줘야 됩니까?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 아니에요, 김건희는. 그치. 근데 이종호란 자가 와서 지켜줘라 그러면 협박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럼 이종호는 임성근을 왜, 추측이지만 왜, 이렇게. 지가 그렇게 해병대에서 뭐 사성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또 이권 또 챙기고 했겠죠. 하려고 했겠죠. 이제 브로커니까 그 사람 직업이. 군 이권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엄청나지. 로비에 직접 고리를 찾는 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녹취는 이제 지금 장소처럼 예. 자기 과시하려고 뭐 했다 또 이렇게 또 정리해 버릴 거고. 그래서 예전에 같았으면요, 녹취 나오면 끝났어요. 글쎄 말이야. 네, 근데 이 임성근 여권 들어와서는 녹취 가지고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네. 그건 대통령실에서 VIP는 우리 아니다. 딱 그냥 해놓고 그거 얘기하면 다 뭐 고소고발하겠대. 완전히, 야. 그래 놓고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하고 직접 통화 증거 가져오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없을 거라고. 이종호하고 김건희하고 네. 통화네요. 그런 문제가 있구나.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윤석열 탄핵 청문회가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19일 날은 거의 이종호도 증인 채택이 됐어요. 나오겠죠. 그 사람이 분명히 안 나올 수 없겠지. 기타 등등 있고 26일 날이 김건희하고 치은순 증인 채택 날입니다. 이 사람도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고요. 그 사람도 안 나올 거고 한 절반 이상은 안 나올 거고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탄핵 청문회는 검사 탄핵 청문회보다 파급력이 적을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이제 그리고 그거는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네.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오랫동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건 지금 거의 대부분 특검으로 넘어가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특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자체로서 뭐 거기서 자백이 나온다거나 뭐 베끼는다거나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성격의 청문회죠.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탄핵에 대한 관련 위반사항, 헌법 위반사항들을 발견해내는. 그것도 이제 잘 해야지, 그렇죠. 법사위는... 잘못하면요. 아, 이거 또 재탕삼탕이네. 또 온갖 거짓말에도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 잘못하면. 또 전번에 1차 입법 청문회와 달리 이번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해 공작도 뭐, 물타기도 엄청날 거고. 엄청나겠지. 네. 그리고 이게 또 청문회가 사안에 딱 집중되는 압축된 게 아니라 여러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진짜 큰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검사청문회로 부시고 들어가서 그게 전략 전술상 맞다. 솔직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통령 청문회가 더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까 이걸로 돌파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좀 반대야.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 어찌 보면은 좀 작은 사안이죠. 대통령 탄핵보다는. 그렇지만 좀 굉장히 예민한 거죠. 원래 그걸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미 이렇게 잡혔으니까,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좀 무사히 마치고, 검사 탄핵으로 바로 가줘야죠. 8월달이 돼. 저 김수원 간사 출연하시면 제가 그 문제 꼭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시 본인이 뭐 또 소환까지. 본인도 이제 뭐 목숨 걸려있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소영길 대표도 들이받다 지금 감옥까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김영철 아니었어요? 김영철이죠. 김영철 녹취록 파헤치다가 감옥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 정도의 각오는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참, 다 대단한 정권이다, 정말. 이게, 이게 사법 권력이 무장된 칼을 쥐어주게 되니까 그냥 이건 다른 문제로 영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아, 검사들이 이 수준까지였구나.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나는 덤으로 사는. 이재명 대표는 놀랐을 거야, 아마.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네, 본인도 놀랐을 거야. 암살 테러 미수.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분명히 자기가 싸워나가겠다 밝힌 게 굉장히 각오를, 결기를 보여준 거라고. 아, 지금 무슨...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형무소에 한 발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미 걸려있어요. 죽게 아니면 살기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이렇게 또 좀 진척 사항이 있겠네요. 예, 예. 다음 주면 또 진척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